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599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6월 2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5월 7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임오월 신축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신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볼 명식은 신금일간이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어저께는 양금인 경금에 대해서 공부를 한 것이고요. 오늘은 양금인 경금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음금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일간은 신금이라고 하는 일간이 되겠고, 그 일간이 어느 월에 태어났느냐?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입니다. 경금이 5월에 태어났고, 그다음에 신금이 5월에 태어났고, 일간은 달라졌지만 원령 자체는 똑같은 원령이죠. 자, 일단 일간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되는 금, 음금이라고 보게 되겠고요. 어저께 공부했던 양금인 경금은 굉장히 강한 강철이면서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자연적인 어떤 그런 철의 비유를 했다라고 하면, 신금 같은 경우에는 음금이면서 이런 신금은 일단 화를 거쳐서 단련을 거쳐서 기물이 만들어져 있는 금과 같아요. 그래서 경금이 좀 투박하고 거칠다라고 하면 신금 같은 경우에는 부드럽고 유연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겠고, 이미 기물을 만들었어요. 반지라든가 뭐 보석 같은 거 있죠. 이렇게 기물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별도로 화로서 다시 단련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요. 신금 같은 경우는 임수로서 뭘 한다? 신금을 갖다가 깨끗하게 닦아준다라고 해서 도세주옥함을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경금 같은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서 화가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수를 써서 경금을 연마한다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수를 쓰는 것은 임수를 쓰는 것이지, 계수를 가지고는 경금이 됐던 신금이 됐던 도세하는 공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반드시 금을 경금이든 신금이든 도세한다, 도세주옥한다라고 봤을 때 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임수를 써야 되는 것이라고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 5월이라고 하는 이 계절 자체는 뭐예요? 굉장히 뜨거운 계절이에요. 5월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장 양기가 가장 왕한 때이고, 물론 이제 하지를 기준으로 해서 일음이 발생하면서부터 양이 점차 약해지는 것은 뭐 당연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5월이 화왕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 누구도 이론을 제기할 수 없겠죠. 굉장히 화가 왕한 계절이고, 포태법으로 놓고 보게 되면 화가 제왕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화 자체가 굉장히 왕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금의 특성이 뭐예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단련을 마친 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드럽고 유연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부드럽고 유연한 금은 화가 왕한 이런 계절에 금이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금이 금방 녹아버리죠. 소용이라고 해요. 소용. 녹일소, 녹일용이라고 해서 소용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경금 같은 게 어저께 경금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면, 경금도 5월에 태어나게 되면은 양금인 경금, 단단한 그런 경금도 화가 너무 왕해지게 되면 경금도 자칫 녹아버려서 용도가 없어질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보다도 양금인 경금보다도 더 연약하고 부드러운 신금 같은 경우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신금 자체가 버틸 여력이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지장간도 놓고 보게 되면, 지장간의 본기가 원래 병화, 기토,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이 본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경금에서 놓고 봤을 때 경금의 정화를 보게 되면 정관이지만, 일간 신금일 때 정화를 보게 되면 이거는 편관이죠. 편관이라고도 하고 칠살이라고도 해요. 편관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극하려고 하는 그런 힘이 굉장히 강한 것이죠. 마치 1000도 이상 넘어가는 토치불로 여러분들 반지를 갖다가 지금 지지고 있는 것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금이 5월에 태어났을 때 기본적으로 성향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사람이 부드럽고 유연하고 아니면 착하고 어진 마음을 갖겠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을 갖고 있거나 신경이 좀 예민하거나 내지는 뭐랄까 안정이 안 된다 그러죠. 주변에서 나를 자꾸 공격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다라고 하면 사람이 마음 편하게 지낼 수가 없는 것이죠. 신금이 5월에 태어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적지에 내가 태어난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약한 일간 자체를 일단
도와줘야 돼. 왜? 그렇지 않으면은 이 무서운 무시무시한 칠살이 나를 공격해서 신금 자체가 녹아서 못 쓰게 돼 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반드시 약한 신금을 도와주는 것이 5월의 신금의 핵심 포인트가 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5에는 정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기토라고 하는 것도 같이 있겠죠. 그래서 약한 일간을 도와준 것은 신금뿐만이 아니라도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인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도와줄 수도 있고, 비겁이라고 하는 것으로도 도와줄 수가 있는데, 여기 기토라고 하는 것은 신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인성이죠. 인성 중에서도 인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정인이 좋고 편인이 나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정인이 좋을 수도 있겠고 편인이 좋을 수도 있는 것이지, 이걸 뭐 천편일률적으로 정인은 좋은 것이고 편인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오중에 있는 기토가 인성이긴 하지만 이 오중에 기토가 암장되어 있는 것만 갖고는 신금을 생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오중에 있는 기토가 천간으로 이렇게 투출해야지만 이 기토를 쓸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더라고 하면 이 오중 장간에 지장간 안에 있는 기토 가지고는 신금을 생할 수 없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요신 기토라고 하는 것이 토 중에서도 어떤 또 물기를 머금고 있는 습토이기 때문에 신금을 생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기토가 아니라 만약 무토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여러분들 좋아하는 얘는 정인이죠. 신금 입장에서 무토는 정인이지만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습토가 아니고 어떤 토 마른 땅 건토에 해당이 되죠. 건토. 그래서 이 신금한테 정인이 무토가 좋을 것 같지만 무토는 건토이면서 왕토, 너무 왕한 세력이 큰 토의 왕토이기 때문에 신금을 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토다 매금한다라고 봐야 돼. 그러면 이건 정인 때문에 뭐예요? 내가 망가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5월의 신금은 정인인 무토라기보다는 편인인 기토가 있어 주어야지만 신금을 생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토만 있어서 신금을 생하면 좋으냐? 그렇지만도 않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보석과 같고 돛의 주옥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토로서 신금을 생해주는 것이지만 별도로 다시 임수가 있다라고 하면 임수로서는 어떻게 돼요? 신금을 갖다가 깨끗하게 또 돛의 주옥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용도가 있겠죠. 하나는 기토로서 약한 일간을 생해주는 그런 용도가 있을 것이고, 또 기토로서 금을 생해주게 되면 생존은 받지만 오금, 금이 탁해지는 그런 단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또 임수로서 별도로 금을 어떻게 돼? 돛에 주옥해서 맑고 깨끗해야지만 신금이 두드러지게 이쁘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금은 뭐예요? 새색시와 같다 그랬어요. 새색시가 옷도 깨지지 않게 입고 화장도 안 하고 뭐 옛날에 아디다스 새줄 추리닝 부릅 튀어나온 새줄 추리닝 입고 있으면은 새색시가 아니고 그 아줌마죠, 아줌마. 그죠? 그래서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새색시와 같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반드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화장을 해야 되잖아요. 새색시는 그 화장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금은 5월뿐만 아니라 사시사철 추나 추동을 막론하고 임수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부를 얻을 수도 있겠고 귀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단한 가지, 5월의 금, 5월의 수라고 하는 것은 약하죠. 그래서 유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 하나가 있어서 수를 금이 생수해주고 또 일간 자체가 뿌리를 둔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는 국세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 단한 가지 다시 강조를 드리면 5월의 신금은 약하기 때문에 수만 있어서는 안 돼요. 먼저 약한 신금을 먼저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일간이 왕의 세력을 얻었을 때는 그때는 임수를 쓸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신금을 도와주는 것이 없을 때 임수만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극설교집이 되는 거예요. 극설교집 이렇게 되면 사람 구실하기가 매우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신금 일간이 5월에 태어났을 때 사주를 배합하는 용신을 추용하는 기본 간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으로 오늘의 명식, 그 다음에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신금. 신금은 어떤 금? 음금에 해당이 되면서 부드럽고 유연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주옥이라든가 보석이라든가 이러한 주얼리 같은 그런 걸로 볼 수가 있겠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과는 달리 이미 화로서 단련을 했기 때문에 화를 다시 보는 것은 온당치 않다. 오히려 임수라고 하는 상관을 봐서 돛에 주옥해야지만 신금이 새색시와 같은 신금이 그 아름다움을 만방에
떨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뭐가 필요하다? 임수를 어떻게 쓰느냐가 관건이다라고 보는데, 자, 오늘같이 신금이 5월에 태어나게 되면 5는 본기가 뭐라 했습니까? 정화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신금은 음금이 되는 거고요. 5 중에 있는 본기는 음화죠. 그래서 신금이 정화를 보게 되면 이건 뭐가 되죠? 편관이라고 했죠. 편관격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칠살일로 봐서 칠살 격으로 봐도 큰 문제는 없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살이라고 하는 것은 화죠. 오행상 화. 화가 너무 왕한 반면에 일간은 너무 약하죠. 양간인 경금도 5월에 태어나게 되면 화 너무 왕해서 문제인데, 그 양간도 아닌 음금인 신금이 이렇게 부드럽고 유연한 신금이 5월에 태어나게 되면 금방 어떻게 됩니까? 녹아서 못 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일간을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일간은 약하고 살이 왕하죠. 이걸 뭐라 그러죠? 신약, 살왕하다, 내지는 살중신경하다라고 이렇게 보게 되는데, 신금이 5월에 태어났을 때 이것만 놓고 보게 되면 일간 자체가 뿌리 돌 곳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렇게 일간이 세력이 없을 때는 원래는 살이라고 하는 것은 재살할 수도 있겠고요. 재살이라고 하는 것은 식신 재살 내지는 상관 제사를 말하는 것이고, 만약에 제사를 안될 때는 화살이라고 하던 것도 있어요. 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살인상생이라고 합니다. 살인상생. 그래서 살인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살, 칠살이 있는데 인성인, 나를 생해주는 인성이 있어서 서로 통관상생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살인상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신금이 오래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매우 약하고 살중신경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기토라고 하는 인성이 있게 되면은, 칠살은 인성을 생하고 인성이 나를 생하기 때문에 뭐가 된다? 살인상생, 즉 화살이 된다. 이렇게 되게 되면 신금 일간이 화가 왕한 것을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일간 신금이 세력을 얻었을 때는 임수로서 도세 주옥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명식을 보게 되면, 자, 월간의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간 자체가 세력이 없을 때 화가 왕한 중에 임수만 보게 되면은 이거는 극설교집이 돼서 오히려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극설교집. 근데 일단은 임수를 얻어서 화를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일간이 뿌리가 있느냐 없느냐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연간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는데, 이 경금이라고 하는 용도, 수를 생해주는 용도를 볼 수가 있어요. 금생수. 그 다음에 신금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양간인 경금을 보게 되면 비견 겁재, 이건 비견이죠. 그래서 비견이 나를 좀 도와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단 이건 천간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지지가 어떤 글자냐에 따라서 천간의 글자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이 안될 수도 있는데, 연지를 보게 되면 자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임자년 경 경자년 임오월의 경우에는 이렇게 자수가 오화를 충하는 것이 좀큰 문제다라고 제가 이 임오월 들어오면서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임수가 자의 뿌리를 둬야 되는데 좌우충하게 되면 오화도 상처를 입지만은 자수도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임수의 뿌리가 날아가는 거고 똑같고, 경금이라든가 일간 신금은 아직까지는 지지의 뿌리가 하나도 없죠. 근데 다행으로 지지의 축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축토. 그래서 이 축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축이라고 하는 것은 지장간이 뭐가 있냐면은 계수, 신금,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기토. 그래서 이 축토라고 하는 것은 기토가 본기이기 때문에, 축토는 어떤 토? 습토. 물기를 머금고 있는 습토가 되겠고요. 또한 가지, 여기에 계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신금 자체도 있기 때문에 임수라고 하는 것도 축 중에 계수의 뿌리, 통근할 수가 있겠고요. 일간신금, 연간에 있는 경금도 신금이 있기 때문에 여기 지지에 뿌리를 둘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이 축토, 습토이기 때문에 일간 자체도 도와줄 수가 있겠죠. 좌우충해서 자수가 좀 깨져서 문제고, 원령을 충한다라고 하는 것은 격을 파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좋진 않지만, 일단은 축토 하나가 있음으로 인해서, 축토 하나가 있음으로 인해서 일간도 임수도 경금도 다 어떻게 돼요? 여기에 다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생시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은, 이 축토가 깨지는 것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대운이라든가 세운에서 미토운이 왔을 때 이렇게 축미충하게 되면 뭐예요? 천간에 있는 신금, 임수, 경금이 모두 낙동강, 오리알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일지에 있는 축토 인성이 용신이 물론 이제 용신은 임수가 되겠죠. 임수고 축토는 신금을 생겨주는 뭐예요? 희신 내지는 또 경금 임수의 뿌리가 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수 경금을 쓰는데 이 임수 경금이 여기까지만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어디에 뿌리를 두냐? 근거지는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축에. 그러니까 축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그러면 생시는 어떤 생시가 오는 것이 좋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살펴보게 되면 제일 먼저 무자시가 나오죠. 용신 없어 무자시. 무자시가 되게 되면은 일단 뭐냐면 이거 투출하는 거 결코 좋은 일은 아니겠죠. 자,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금을 매금시킵니다. 이 무토가 약한 무토일까요? 왕한 무토일까요? 이 무토는 비록 자오충이 돼서 우화가 깨지긴 했지만 원령 자체가 깨진다 하더라도 여름인 것이 겨울로 바뀌진 않는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일지에서도 축토가 있는데 자수가 있게 되면 자축은 뭐가 되죠? 자축 합토가 되죠. 자축 합토가 된다라고 하면 이 무토는 약한 무토가 아니라 왕한 무토가 되겠죠. 그래서 정인이라 좋은 것이 아니라 이 왕한 정인 때문에 신금은 뭐가 돼요? 토후 매금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임수는 무토에서 파극당하죠. 파극. 그래서 이 하나로 인해서 임수 파극당하고 일간은 매금당합니다. 좋지 않은 그런 생시가 되겠고 무사시보다 무술시도 뭐 제가 봤을 땐 결코 좋은 그런 생시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무술시는 무자시에 비해서 토가 더 왕해지는 글자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기축시 같은 경우는 이제 일희일비할 수 있어요. 하나 어떤 것 어떤 측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좀안 좋은 게 뭐냐면 일단 음토라고 하는 건 그렇게 왕토는 아니다라고 하는 건 그다음에 축토 축토가 있다고 하더라도 뭐 서로 충하진 않기 때문에 축 중에 계신기는 다 살아 있어요. 그래서 이 축에도 여기 시제 있는 축에도 임수 경금 일간까지 다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 습토이기 때문에 기토가 능히 금을 생할 수는 있다. 있습니다만 그래도 토가 좀 많아지게 되면 매금은 아니더라도 오금시킨다 그랬죠. 오금 금을 더럽혀준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토가 이렇게 습토인 기토가 많게 되면은 임수도 어떻게 돼? 임수도 약간은 탁수가 될수 있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목의 성분이 있어서 좀 토를 갖다가 좀 억제시켜 주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을미시가 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자, 하나 이것도 편인, 이것도 편인. 이거는 건토, 마른 땅. 이거는 습토인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자오상충 되죠. 자오충이 되죠. 그다음에 충미충이 되죠. 그래서 자오충 도안 좋은데 충미충이 되게 되면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축 중에 있는 충으로 인해서 축 중에 있는 계수신금이 다 매몰돼서 없어지게 되면은 결국 임수경금신금의 뿌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도 없어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오상충돼서 좋지 않은 것이고요. 어저께가 아니죠. 저기 금요일 목요일 날 봤던 그 날짜가 있는데 자오상충되는데 일지가 뭐였냐? 일지가 기축이었나요? 기축? 기축. 만약에 이게 기축이었는데, 그때 거를 보는 거예요. 목요일, 지금 토요일이고, 엊그저께 거죠. 이거를 갖다가 사시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해 주신 분이 있어요. 기토가 사시가 되면, 기사시가 돼. 잠깐, 갑기 합토? 기사시가 되겠네요. 그죠? 기사시. 아, 이게 기축이 아니라 기해가 되겠네요. 그러면. 그죠? 기해.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것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물어보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제가 이거 잠깐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목요일 날이 기일이 맞네요. 이때 5월 양력으로 6월 25일, 음력으로 5월 5일 은하리 또 단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제가 경자년 임오월은 자오상충이 되는 것이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일지가 기해일이고 시가 만약에 기사시가 된다라고 기사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기토가 있는 것은 뭐 좋을 수는 또 있겠지만은 이렇게 또 사회상충하게 되면은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얘가 없었을 때는 이 오에 뿌리를
더 썼는데 좌우충되게 되면 여기 뿌리를 두기가 매우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에 다시 만약에 기사지가 됐을 때는 기토도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고 사화도 일간을 생해주는 인성이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사해 상충하게 되면 사화가 어떻게 돼요? 깨지죠. 그러면 기토가 사화 우화를 봐서 왕할 것 같은데 이거는 좌우충돼서 깨져버리죠. 그 다음에 사해충돼서 깨져버리죠. 그럼 일간이 어떻게 됩니까? 약해지죠. 약해지죠. 근데 만약에 이런 사주가 만약 남자였다라고 하면 갑신을류대운 정해부자대운 결코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자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요 대운 요두 신사 경진 요 정도는 좀 모를 것 같아요. 근데 경진도 썩 좋진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목운을 갔을 때는 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또 기사지가 좋지 않게 한가히 그냥 단순하게 보더라도 충이 벌써 내 지지가 좌우충 사해충 돼서 했으면 이 사주가 좀 온전치 못한 그런 사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주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오늘은 시계가 아니고 신축인데 어떤 분이 그거를 좀 질문하신 분이 있어서 답변을 드리는데 또 당일날 또 아기 낳는 날또 그걸 그런 질문을 아기 낳기 전에 바로 코앞에서 질문을 주신 분이 있어서 가지고 좀 제가 좀 안타까웠어요. 좀 미리 하루라도 먼저 전화를 좀 주시든가 했었으면은 사실은 좀 피해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까? 그 뒤로 이제 연락이 이제 없으니까 뭐잘 출산해서 건강한 아이 잘 키우시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죠. 뭐자 경인시 신묘시도 뭐 그렇게 뭐 일단 축토가 깨지지 않은 것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만 그죠? 또 임진시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진에 뿌리를 둘 수가 축에 금이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 진도 습토이기 때문에 금이 생유를 받을 수가 있겠고 수 자체도 진에 뿌리를 둘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토가 천간으로 투출되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뭐 탁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이런 경우는 좀 목이 좀 있었으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해서 목이 있어주게 되면은 좀 토가 축토 진토가 탁하게 하는 것을 좀 막아줄 수도 있겠고 이게 화가 왕한 화왕절이라 하더라도 좌우상충하게 되고 금수가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 이거는 한습해지는 거기 때문에 좀 목화가 좀 살아나야지만 이거 한여름에도 삼복생한이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삼복생한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삼복생한이라고 해서 삼복도 있죠. 초복, 중복, 말복이라고 하는 가장 뭐 덥다라고 했을 때 보양식 많이 먹죠. 멍멍이도 먹고 닭도 먹고 오리도 먹고 하는데 삼복 가장 뜨거울 때 해당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한기가 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삼복생한이라고 하는 것인데 5월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사주가 한습해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갑오시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좀 좋진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좀 피해야 할 생시 무자시 무술시는 좀 피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